안녕하세요. 가사를 읽다의 선민입니다. 오늘은 요즘 좀 마음이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힘들 때마다 듣는 곡을 선곡했는데요. 바로 이번 달에 있는 제네시스 콘서트의 내한으로는 뮤지션 안드라데이의 Rise Up입니다. 안드라데이는 애플 CF랑 헤라 CF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여서 아마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익숙하게 느끼실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에이미 와인하우스와 아델을 연상시킨다는 평을 들을 만큼 굉장히 실력파 가수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Rise Up은 안드라데이의 데뷔 앨범 Cheers to the Fall의 수록곡이에요. 이 곡은 정말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되어줬던 곡인데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정말 세상에 나 혼자구나 싶은 그런 날. 그럴 때,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어서자. 라고 얘기해주는 곡. 안드라데이의 Rise Up. 가사를 읽어볼까요? You're broken down and tired of living life on a You're broken down and tired. 넌 상처받고 지쳤지. Of living life on a merry-go-round. 회전목마처럼 돌고 도는 인생에 And you can't find a fighter 파이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건 싸울 의지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But I see it in you 근데 난 보여 네 안에 그 힘이 네가 싸워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보여 So we're gonna walk it out Walk it out 하면은 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니까 우리는 함께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And move mountains. 산을 옮기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 거잖아요. 산을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We're gonna walk it out. 우리는 해낼 거야. And 난 rise up. 난 일어설 거야. I'll rise like the day. 매일 시작되는 하루처럼 난 그렇게 일어날 거야. I'll rise unafraid. 두려움 없이 그렇게 일어설 거야. And I'll do it a thousand times again. 그렇게 나는 수천 번을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설 거야. And I'll rise up high like the waves. 그 파도들처럼 높게 일어설 거야. I'll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상처받았다 해도 그래도 일어설 거야. And I'll do it a thousand times again. 그렇게 수천 번을 반복하고 반복할 거야. For you, 널 위해서.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너를 위해서 나도 같이 일어서고 또 일어서주겠다라는 거죠. When the silence is in quiet and it feels like it's getting hard to breathe. When the silence isn't quiet. Silence, 정막이잖아요. 정막이 조용하지 않는다는 건왜 우리가 상념들이 많을 때 고요 속에서도 머리가 시끄럽잖아요. 그 뜻이죠. 정막이 조용하지 않을 때, and it feels like it's getting hard to breathe. 숨 쉬는 게 힘들어질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질 때, and I know you're feeling like dying. 알아, 꼭 죽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 But I promise. 근데 내가 약속할게. We will take the world to its feet.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로 당당하게 서게 될 거라고. 우리가 필요한 건 All we need is hope, 희망, 그거 하나야. And for that, we have each other. 그렇기 위해서 we have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가진 거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 네, 이렇게 가사를 읽어봤는데요. 왜 힘들 땐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주변을 둘러봐도 친구들, 가족들, 이렇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힘들 때는 그게 지쳐서 그런지 잘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내 곁에 내 편이 되어주고 나한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라데이가 인터뷰에서 한말 중에 꼭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or what you're dealing with, if you can just get up, then you can get through that day. And if you can do that one day, you can do it the next day too. 지금 혹시 좀 지쳐 계시다면,
딱 하루만 힘을 좀 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좋은 날이 성큼 다가와 있을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라이즈업이 여러분의 어느 힘든 날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럼 전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시건 항상 이렇게 좋은 노래로서 응원을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노래로 만나요. 안녕!